안녕하세요. 여기는 자파리 파크 키모노 프렌즈의 카페입니다. 이 카페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시부야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방향을 못 찍고 거꾸로 이쪽에서 카페에서 시부야로 가는 방향으로 안내 역으로 이제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이제 카페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오실 때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곤란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예약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카페 정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물건 구매, 음식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금을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현재 여기 카페의 가격표인데요. 일단은 전부 다 이제 10,000대 넘는 금액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 배임 많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곳은 오키나와 캐릭터 네 4명이고 여기는 이제 PPP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종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카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저는 식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이제 시부야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방향에서 이제 오신다면 저기 공영 주차장 있는데 기준으로 잡고 오시면 되고요. 현재 처음 오시는 분, 그리고 자파리 카페 가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 여행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현재 이거 확인해 주시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로 길이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석진데 있기 때문에 현재 찾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제 방향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굳이 이제 이거 보고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앞에는 이제 큰길 있고요. 이 앞에는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곳은 좁은 골목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코너 꺾으면 이쪽 정면 시부야 가는 방향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요. 물론 시부야에서 이쪽으로 오시게 된다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는 거겠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멀리 타워 밑에 보시면 흰색, 제가 줄 당기는 흰색 건물이 보일 겁니다. 그쪽이 이제 시부야 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도로, 약간 시부야 가는 방향이고요. 현재 날씨는 덥고 습하네요. 키모노 프렌즈 카페는 이제 물건들 같은 경우 거의 900엔, 최소가 500엔, 그리고 최대가 2000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드시는 비용도 있지만 팬샵 하는 비용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쪽이네요. 일단 시부야 방향에서 걸어서 오시면 이렇게 건물들 있고 호프집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올라가시는 거죠. 이쪽 방향이 되는 거겠죠. 일단 시부야 방향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 다들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횡단보도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갔다 보시면 JR 야마노타선이 이제 다니는 길거리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 길거리 이제 밑에 통으로 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말을 못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마리오 카트 타시고 계시네요. 시부야에 보시면 흔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부야 근처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부야 여기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긴자선 지나가는 거 보였고, 이제는 여기 육교를 지나치면 바로 시부야 중심 상가가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다들 오실 때는 따뜻하게, 그 아니라 시원하게 입고 오시고요. 겨울에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겨울에 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올리는 시점은 8월 6일 하네다, 아니 나리타 공항 가기 전에 일단 마지막으로 찍어 올리는 거고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에 또는 연말에 안 와서 다시 한번 더 좋은 프렌즈 카페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걸으면 시부야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횡단보도. 저기는 이제 큰 횡단보도가 아니라 작은 횡단보도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횡단보도 바로 왼쪽에, 시부야역에서 왼쪽에 위치한 횡단보도입니다.
자, 저기 노란색 긴자선 지나가네요. 긴자 라인. 여기가 이제 시부야이고요. 여기서는 체크 포인트가 맥도날드입니다. 다들 뭐 시부야에 한 번씩 방문하셨다면 다들 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하지만 드실 수 있고 예약 안 하신 채로 방문하시면 들어오자마자 직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약 사이트는 트위터 자파리 카페 트위터나 아니면 제가 사이트를 미리 띄워둘 텐데요. 그쪽에서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예약하실 때는 일본식 이름 그리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 두 번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의 자파리 카페 가는 방법 역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